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업로드 영상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본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집 가는 것 같은데 강아지들 보고 좀 놀다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호성이, 이리 와보세요. 호성아. 호성. 형아부터. 그다음에 우리 원돌이도. 호성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0시 55분. 11시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좀 외출다운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밖에서 가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진짜 되도록이면 안 가거든요. 배달을 시켜 먹긴 하지만 광안리 바닷가 잠깐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바닷가 바람 좀 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점심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머리 진짜 길죠? 적응이 안 된다, 아직. 어제 본가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드라마 좀 보다가 잤어요. 그러고 오늘 9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청고데기로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요거 봉고데기로 해줄게요. 오늘 한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올린 봄 메이크업. 그거랑 색조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페리페라 코랄티저 발랐어요. 확실히 헤어 컬러를 어둡게 하니까 이런저런 컬러가 좀 다양하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 다 했고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카디건이랑 그리고 요거 가방 그리고 연청 바지 마스크 쓰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만나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기 방가방가 떡볶이 왔어요.
여러분 나온 김에 마스크도 샀고요. 꽃상가 가가지고 꽃 조금 사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오늘 빨간 튤립을 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 집 도착해가지고 옷 갈아입었고요. 떡볶이 얼른 끓여줄게요. 오늘의 늦은 점심입니다. 양념통닭 김밥이랑 계란김밥, 떡볶이 1인분이랑 야끼만두랑 이렇게 사왔어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지금 2시 조금 넘었는데 늦은 점심이라 가지고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지금. 바삭바삭하지? 당면 과자 같은 느낌인데? 맞지, 맞지, 맞지. 잘 가라. 그 부식 나와서 광부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네, 알았어. 저기 똑똑한 정을 다 해놓고 막상 완전 바보입니다, 바보. 안 가냐? 밤새 떠들 거야? 그 빵 내리는 차 있잖아. 아니 그걸 훔쳤어. 장발장 아니네. 저 술 잘 마셔. 한 개 더 먹을래? 아니. 다시 담자. 오늘은 튤립을 사왔습니다. 이건 다듬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훠궈 먹을 거라서 지금 남자친구가 가지러 갔고요. 포장해서 올 거예요. 세팅하고 있으려고요. 먹을 준비 끝. 우와. 듬뿍듬뿍 들어갔지. 우와. 여러분, 이거 미니 훠궈인데 양 진짜 많죠? 미니 워거랑 이거 꿔바로우 포장했고요. 넓적당면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훠궈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송아가 함께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할까? 짠. 짠. 이 정도? 응. 이제 국물 한입 먹어볼까? 이거는 서비스인 것 같아. 맛있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12시 반이고요. 점심 먹을 건데 곰탕 만드는 추출가루 이걸로 해가지고 만둣국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액체로 된 농축액 같은 것 같아요. 요거 넣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만두랑 떡국떡 몇개 넣고 먹을게요. 어제 먹고 조금 남은 꿔바로우 마저 데워서 먹을게요.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김가루까지 솔솔. 오늘의 점심입니다. 떡만둣국이랑 꿔바로우 남은 거 데워서 먹으려고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그 액기스 넣으니까 되게 진한 사골육수 맛이 나요. 저 진짜 이래서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일상생활 불가능. 이거는 젤리 아이스크림.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디저트로 먹으려고요. 너 또 있으면 부르나? 우리 엄마 돈밖에 모르거든. 나 항상 외로웠어. 은근 애정 별필 많아, 곰처럼. 오늘 에그타르트 도전해보려고 지금 계량을 다 해놨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참고할 레시피는 슈밍밍님의 에어프라이어 에그타르트 요거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다 채쳐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섞어줄게요. 안에 버터도 들어갔어요. 버터를 안 녹여놔가지고 좀 딱딱하긴 한데. 그다음에 이거 반죽 냉장고에 넣고 30분 정도 둘게요.
근데 만들면서 느끼는 점은 진짜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는데 뭔가 알고 먹으니까 설탕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요트를 나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요트리 있거든요. 이거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서 해주려고요. 일단 두 개씩 하고 다시 또 밀어가지고 두 개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반죽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된 것 같죠? 여러분, 에그타르트 만들었어요. 잘 만든 거 같죠? 완전 괜찮은 거 같은데. 12분 정도 구워졌어요. 에그타르트 7개 정도 나오는 양인 거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짠! 푸딩 먹는 느낌? 맛있다. 완전 몽글몽글. 깜빵생활 며칠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4화 보고 있어요.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오늘 저녁은 요거 송이 불닭발 볶아가지고 주먹밥이랑 먹으려고요. 6시 다 돼가는 시간이고 먹고 저녁에 야식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불닭발. 닭발 진짜 맛있어요. 뭔가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한데 맛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이고요. 오늘 점심 먹을 건데 어제 제가 닭발이랑 주먹밥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소시지랑 땡초랑 양파랑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볶음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잔슨빌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요것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저번에 요거 양파 볶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약간 캐러멜라이징까진 아니지만 좀 바짝 볶아줄게요. 여러분 오늘의 점심입니다. 어제 남은 주먹밥이랑 닭발이랑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볶음밥 만들었어요. 소시지 맛있어요. 오 맛있어. 양파 잘 볶고 굴소스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어제 드라마 다 보고 다시 원래 일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깜방생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역시 드라마는 정주행. 그리고 부부의 세계 재밌다고 하셨는데 부부의 세계도 당연히 봤습니다. 유튜브 클립으로 줄거리 알고 있다가 잡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맛있어. 어제 만든 에그 타르트. 제가 만든 거 치고 진짜 그럴싸하지 않나요? 약간 눅눅할 것 같긴 한데 요거 맛있겠다. 요거랑 라떼? 라떼 좋아요. 라떼. 오늘은 라떼랑 에그 타르트.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약간 시간 지나고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에그 타르트 완전 내 스타일. 이 타르트를 조금 더 얇게 하고 필링을 좀 더 가득 채우고 싶어요. 정말 맛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은 드는 생각인데 뭔가 저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들 예쁜 사진, 멋있는 사진, 행복한 상황들을 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나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다들 바쁘게 자기 할일다 하면서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좀 뭔가 모를 조급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나도 좀더 뭔가 더 잘해야 될것 같고, 좀더잘 지내야 될것 같은 그런 조금의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부정적이다 그런 느낌보다는 저한테 자극도 되면서도 아,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다들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비교 아닌 비교가 조금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뭔가 모를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인스타그램 큰일이에요. 저 맨날 스폰서 광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제 스타일로 많이 추천해주니까 다 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옷 샀는데 나중에 오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오후에 영상 편집하고 이번 주 올릴 영상 이제 기획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